안녕하세요, 소원님들. 오늘은 예쁜 쇄골라인, 직각 어깨 만들어주는 승모근 스트레칭을 준비해봤어요. 승모근은 상부, 중부, 하부 승모근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중부는 쉽게 타이트해지기 쉬워서 풀어줘야 되고, 하부는 쉽게 약해지기 때문에 강화 운동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승모근 윗부분은 풀어주고, 아랫부분은 강하게 만들어서 자세 교정에도 도움 주는 동작들을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앉은 소고양이 자세입니다. 양손 무릎 잡고 마시면서 가슴 열고 시선 하늘, 내쉬면서 시선 배꼽 꼬리뼈 말아주세요. 한번더 마시면서 가슴 열고 시선 하늘, 안목까지 늘렸다가 내쉬면서 등 둥글게 말아서 꼬리뼈 수축. 한번더 마시면서 위로 쭉 끌어올리고 어깨 인장 내리세요. 내쉬면서 아래 시선 배꼽 꼬리뼈 말아주시고 한번더 마시면서 위로 업.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냅니다. 내쉬면서 시선 배꼽, 마지막 한번더 마시면서 위로 업. 내쉬면서 복부 수축, 등 둥글게 말았다가 정면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가볍게 트위스트 갈 거예요. 마시면서 양손 하늘 시선 함께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왼손으로 오른 무릎 밀어내며 시선 뒤쪽 어깨 으쓱하지 않게 내려주시고 호흡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양손 하늘 정면 왔다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회전,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밀어내면서 시선 뒤쪽 멀리 바라봅니다. 자, 여기서 호흡 세 번.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양손 하늘 돌아왔다가 손 제자리 내려둡니다. 이번에는 목 스트레칭 갑니다. 왼손 등 뒤로 보내 오른손 잡고 깍지 껴주세요. 마시고 가슴 열고 내쉬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왼쪽 목과 어깨까지 쭉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자, 고개 정면 돌아오시고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고개를 기울여줍니다. 어깨가 솟지 않도록 좀 더 내려주시고 목과 어깨 이완에 집중해 볼게요. 자, 그대로 고개 정면 돌아오시고 손 풀어줍니다. 자, 이제 어깨의 긴장을 풀어볼 거예요. 마시며 으쓱 올렸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주는 동작입니다. 10번 갈 거예요. 자, 마시면서 어깨 으쓱 위로 올렸다가 내쉬면서 귀와 어깨가 멀어지는 느낌. 한 번 더 마시면서 위로 업, 쭉 올렸다가 내쉬면서 쭉 끌어당겨주세요. 한 번 더 마시면서 위로 쭉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쭉 끌어내리고 가슴 골반은 정면이에요. 마시면서 위로 업, 자, 내쉬면서 천천히 끌어내릴 수 있는 만큼 더 내려주세요.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렸다가 내쉬면서 아래. 우리 평상시에도 이렇게 귀와 어깨가 멀어지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위로 업, 올렸다가 내쉬면서 쭉 어깨를 끌어내려줍니다. 한 번 더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아래. 자, 마지막 한 번 더 마시면서 쭉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최대한 아래로 내려줍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자,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 자, 이제 견갑골 강화 동작 들어갑니다. 양손 귀 뒤 대주시고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팔꿈치 서로 터치해줍니다. 마시면서 어깨 열었다가 내쉬면서 양 팔꿈치 가까워집니다. 자, 등이 굽지 않게 가슴 더 열어주시고 양 무릎 뜨지 않아요. 팔 열었을 때 날개뼈 쪽 등 근육 자극 올 수 있게 확실히 열어주세요. 닫았을 때 윗가슴 조여주면 가슴 운동까지 되겠죠? 자, 팔 열 때는 쇄골 쫙 열리면서 펴지는 느낌 있으실 거예요. 허리 좀 더 펴고 5초만 더 해볼게요. 그렇죠. 한 번 더.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동작 바로 갈게요. 양팔 수평, 팔꿈치 구부려서 손바닥이 앞을 향합니다. 자, 마시며 양팔 모아서 손바닥이 나를 향했다가 내쉬면서 양팔 열어서 등 자극 오게 조여주세요. 마시면서 양팔 모았다가 내쉬면서 어깨 아래쪽으로 쭉 끌어내려서 견갑골 자극을 느껴줍니다. 다시 한번 마시며 모았다가 내쉬면서 가슴 열고 귀와 어깨가 멀어지면서 끌어내려주세요.
자, 하부 승모근 쪽이 날개뼈 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 교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 자, 먼저 양손을 위로 쭉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아래로 쭉 끌어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마시며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 자, 내려갈 때 어깨도 함께 쭉 끌어내려주세요. 그렇죠. 뒤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시며 위로 뻗었다가 내쉬면서 팔꿈치 구부려서 내리면서 등까지 조여주세요.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쉬운 하부 승모근을 만들어줘서 자세 교정에 도움을 주는 풀다운 동작입니다. 자, 마시면서 뻗었다가 내쉬면서 아래로. 그렇죠. 등 위쪽 부분 자극 느끼셔야 돼요. 한 번 더.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바로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 자, 양손 등이 마주보게 앞으로 뻗어주신 후 등 뒤로 보내서 박수 쳐주세요. 마시면서 앞으로 가져왔다가 내쉬면서 뒤로 보내 박수.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줄 거예요. 아랫복부 힘을 단단히 잡으셔서 몸통 많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손이 뒤로 갈 때 날개뼈 조이면서 등 안쪽 근육 자극 느껴줍니다. 마시면서 앞으로, 내쉬면서 뒤로. 뒤로 보내실 때 박수 꼭 안 쳐도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볼게요. 자, 우리 세 번만 더. 하나, 둘, 셋.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등 스트레칭 갈게요. 테이블 자세로 준비해주세요. 한 손 한 손 앞으로 뻗어 가슴이 바닥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턱 바닥 내려놓습니다. 엉덩이 아래 무릎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발등으로 바닥 누르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가슴과 바닥이 가까워지고 숙련자분들은 겨드랑이까지 바닥 가까워집니다. 어깨가 열리고 등 전체가 스트레치 되는 것을 느껴주세요. 자, 한 손 한 손 가슴 옆으로 가져오셔서 바닥 밀어내며 상체 일으킵니다. 무릎 꿇은 자세로 올게요. 양손 등 뒤 깍지 껴서 바닥 쪽으로 쭉 끌어당겨주세요. 가능하시면 고개를 뒤로 젖혀서 안목 개운하게 늘려줍니다. 천천히 정면 바라보시고 마지막 스트레칭 갈게요. 잘 보일 수 있게 뒷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마시며 왼손 하늘, 내쉬면서 팔꿈치 위로 손가락 아래.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 눌러서 가슴 좀 더 열어줄게요. 시선 정면 바라보고 깊게 호흡합니다. 겨드랑이 좀 더 열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반대쪽 마시면서 손 위로, 내쉬면서 팔꿈치 위로. 팔꿈치가 정수리 쪽에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 눌러줍니다. 어깨 열어주시고 가슴도 열어주세요. 허리 일자로 좀 펴주시고 호흡. 그대로 손 아래 내려둡니다. 이번에는 목을 가볍게 풀어볼게요. 왼손 바닥 터치, 오른손 위로 쭉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귀 위쪽을 잡아당겨주세요. 네, 옆쪽 목을 쭉 늘려줍니다. 시선 정면 바라보고 호흡 깊게, 어깨 좀 더 아래로 내려줍니다. 마시며 정면, 이번에는 뒤통수를 잡고 무릎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뒷목을 늘려줄 거예요. 허리는 일자로 펴주시고 목만 늘려주는 거예요. 깊게 호흡. 마시면서 정면 손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왼손을 쭉 끌어올렸다가 오른 귀 위쪽을 잡아당겨주세요. 네, 귀와 어깨가 멀어지는 느낌, 어깨는 좀 더 아래로 끌어당겨주세요. 네, 뭉쳤던 승모근 그리고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이번에는 뒤통수 잡고 시선 무릎 바라보면서 뒷목을 늘려줄 거예요. 호흡하면서 내 목을 스트레칭합니다. 정면 돌아오시고 손 제자리 둡니다. 이번에는 양손을 엉덩이 뒤쪽 바닥에 내려줄게요. 엉덩이를 위로 쭉 끌어올린 상태 무릎으로 서줍니다. 시선 바닥 바라보셨다가 여기서 가능하시면 고개를 뒤로 넘겨서 안목까지 개운하게 늘려줍니다. 양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쓰시고 엉덩이 좀 더 올려주시고 관략근 조이세요. 무릎으로 서는 느낌. 자, 천천히 바닥 내려두시고 상체의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승모근 스트레칭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